예후 한중 여자 신의 빅매치, 정유진 2단과 중국 우이밍 3단의 바둑입니다. 두 기사는 2006년생 동갑내기 기사인데요. 최근에 중국에 그래서 주최하는 오차원배 중국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오차원배 중국 대표 확정. 여기 보시면 13명의 기사가 출전한 선발전에서 루민취안, 왕위보, 류샤오시, 그리고 우이밍, 리허, 루이나이웨이, 왕천싱이 통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진표인데요. 보시면 이 출전한 13명의 선수들 중에서 우이밍 3단은 랭킹이 43위, 여자 랭킹에서 43위니까 거의 맨 꼴찌 쪽에 가까운데 당당하게 그 4등으로 선발전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 저우홍이도 선발전에 떨어졌거든요. 위지잉은 전년도 준우승자니까 선발전 출전 안 하고 이제 자동 출전이 되는 거고요. 이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의 선수가 결정이 안 됐고 앞에 최정, 오유진, 김채영, 조승아 이렇게 네 명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차원배 5월 달에 할 건데 이 대회를 앞두고 먼저 한중 신예가 연습바둑으로 맞붙었어요. 정유진 선수는 출전, 선발전 자격은 없지만, 우이밍이 출전해서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렇게 30분짜리 바둑을 뒀더니 흔쾌히 응했습니다. 예전에 예웨이 핑크에서 두 기사가 한번 만나갖고, 우이밍 선수한테, 정유진 선수가 통쾌하게 이겼던 적이 있죠. 그 바둑을 기점으로 정유진 선수가 많이 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바둑 같이 보시죠. 초반은, 요런 수들이 사실 조금씩 서로 간의 실수인데, 이한칸뛴 수는 원래 이런 식으로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좋은 진행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쁘냐? 그건 아니고 둘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수. 이것도 뭐 취향이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요거 하나 해놓고 하는 게더 좋다고 해요. 근데 뭐 어쨌든 다 취향입니다. 뭐 초반에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두고, 상변에 걸치고, 여기서 이수로는 그냥 상삼에 들어오는 게 낫고, 여기, 양걸침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그두 기사들이 인공지능대로 두질 않고, 옛날 사람 바둑, 이거 아주 옛날부터 두던 바둑이잖아요. 인공지능 이전부터. 그런 수로 두다 보니까 승부 저울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시간이 많다 해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죠. 인공지능만큼 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 다만 여기에서 붙였을 때 여기는 후수를 잡더라도 늘어두는 게 정수예요. 늘어두면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 그러면 이제 이도를 살려야죠. 붙이는 게 이제 나름 맥점입니다. 젖히면은 이쪽에 선수가 되면서 백이 선수를 잡게 되니까 또 여기 두고 돌파하면 이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흙이 두텀으로 하는 게 나은데, 그러려면 여기를 뻗어서 도놔야 돼요. 실전은 요 밑으로 젖히고 위로 단수치고까지 다 했는데, 이러고 손을 빼면은 요쪽이 얇아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손을 뺐다 해서, 그러니까 즉 선수를 잡았다 해서 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진행이 흙이 오히려 한집 손해예요. 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다만 요수, 요 붙인 수도 역시, 사람이 많이 두는 수긴 한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삭감하는 수 하나 배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멋진 삭감의 급수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을 때 여기 귀를 안정시켜요. 그리고 가변을 이렇게 가볍게 벌리면 감이 이렇게 오는 정도인데 이렇게 진행된 걸로 벌써 백이 3집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몇수 두지도 않았는데 백이 앞서게 된 거는 이건 더미 7집 반인 게한 가지 이유고요. 이 자리에서 흑이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 잘한 바둑이니까 그냥 이렇게 뒀다 쳐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아까 백이 이쪽을 안 뒀으니까 흑은 이쪽에 둬서 요 백의 근거를 위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7집 반의 그런 거로 그한집반 정도 불리한 그런 바둑으로 가는 건데 여기 뛰어든 게 조금 성급했고요. 끼우고 자 이렇게 둬서 패 모양이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패싸움을 거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딸때 여기 패감을 쓰는데 패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흙은 이거 잇고 여기 끊고 요런 식으로 되는 것 이렇게 막으면 여기 젖혀 있고 요게 이제 원래 그 쌍방 정수인 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여기로 단수 쳤죠.
이쪽 단수 치는 건 패를 졌을 때 손해를 덜 보겠다 하고 딸때 들여다본 건데, 지금 이쪽 단수 치는 바람에 흑이 이을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딸때 여기가 중요한데, 흑이 이건 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패를 강행할 패감이 없어요. 백이 패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여기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패를 해소해야 되고, 다음에 흑은 이렇게 두번 단수 치고 잡습니다. 두점 잡으면 또 이렇게 밀고. 그러면 흑도 한번 굴복했지만 결국 백도 패를 굴복한 꼴이라서 쌍방 간에 이게 잘 타협이 된다도. 그러면 이게 이제 7집 반인 상태에서의 5대5 바둑이 되는 거예요. 실전은 이 건너붙이는 수를 패감으로 썼는데 빵 따낸 게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관통이 됐죠. 상변은 여기를 뚫었어도 이쪽에서 이득 본 거랑 여기 하변에서의 백의 이득은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백이 많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돌 넉점은 여기 5점, 이 5점은 백도 버릴 수는 없고 움직여 나와야 되는데 요소가 약간 실착이에요. 이렇게 좀 모양을 좀 크게 잡고 움직여도 되는데 좁혀서 나왔죠. 그러면 흑도 여기 입구자로 둬서 여기를 가르기가 더 좋아요. 이렇게 딱 가르기 좋은 급소 자리잖아요. 이렇게 놓고 요 백도를 공격했으면은 지금 많이 불리한 건 아니고 한두집반 정도 불리합니다. 이뭐 건너붙여서 끊어도 뭐 이렇게 둬도 다 받아줘도 돼요. 다시 치면 뭐 있고 이렇게 해도 이제 받아주고 두면 두집반 차이입니다. 근데 실전은 이쪽 중앙을 뒀거든요. 그러면 백도 얼른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서 살아오면 여기만큼 이득인 거고, 여기는 아직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바로 좌상기를 살겠다고 이렇게 뒀는데, 또 패싸움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패를 땄을 때, 여기 빠지는 패감을 썼어요. 근데 흑이 패감이 없죠. 이 패를 불청해야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넘으면, 이렇게 막고, 여기서 큰 이득을 봤으니까, 이 넉점은 나중에 이쪽 단수 치는 뒷맛만 남겨놓고, 여기. 요쪽에 그 약한 돌을 그 인질로 해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수를 내려가면은 막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백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둬서 요쪽과 연결을 신경 쓰는 동안에 흑도 중앙으로 도망가면 바둑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어느 정도 차이냐? 2.3집. 2.3집이면 다른 바둑에서는 뭐 그냥 5대5까지는 아니고 약간 불리하고 그냥 둘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은 패를 받으니까 여기까지 선수하고 땄는데 흑이 패감이 없어요. 여기 붙이는데 요사시 이거 빵 따내버리면 여기서 뭐 이미 백의 승률 96%가 넘어가고 한 9집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반면에도 백이 좋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벌써 컷상황이 되는 건데 받아줬어요. 물론 받아도 백이 좋긴 한데 따내고 여기 붙였을 때 이제 요거는 좀 작죠. 불청해서 차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집반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는 찬스예요. 근데 이거 젖혔을 때 이걸 끊어서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축으로 먹고 여기를 지키면 위를 막고요. 단수 치면 따고 이렇게 되면 이게 한 2.3집 차이에요. 그럼 이제 좀 바둑이 긴 바둑이잖아요. 2.3집이면. 근데 실전은 갑자기 밑으로 빠져서 근거를 안 주고 다 잡으러 가겠다 한 건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욕심이어서 차이가 5집 이상으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거 있고 넘어갈 때 여기 입구자 둬서 선수로 이렇게 두니까 이 백돌이 약한 게 아니라 이쪽 흑돌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백이 너무 좋죠. 사실 이 지금 다른데 이쪽부터 이런 데부터 둬도 되는데 젖힌 수는 이제 안전하게 뭐좀 봐도 끝내겠다 하고 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흑이 약한 돌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고 잡을 때 단수 치고 뚫어 놓으면 여기 관통되면 이쪽에 다시 약한 돌이 생긴다. 이러고선 좀 추격전을 펼쳐야 되는데, 실전은 이미 너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격하게 여기다 찝, 발전자, 급소를 째서 통으로 잡으러 가겠다고 공격한 건데, 이게 좀 많이 무리수예요. 이렇게 되니까 쉬워서 얘가 갑자기 들어간 돌이 갇힌 꼴이 됐습니다. 물론, 그 돌이 잡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두면 잡히지는 않는데, 살릴 때, 백이 이제 이렇게 둬서 살렸는데 사실 이것도 백이 많이 좋고요. 그냥 여기 단수 치고 이거 잡을 때 이쪽 지켜서 이거 다 먹어도 백이 많이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둬도 백의 승률이 이미 95% 이상으로 컷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끝났다 싶은 장면에서 다시 이렇게 되니까 여기 하고 여기 단수 치고 따내고 요 단수 치고 횟감 하나 쓰고 쭉쭉쭉쭉 미는 동안에 이쪽에 흙집 생길 때가 백의 세력이 생겼고 그러면서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미 승률이 백이 99% 끝난 거죠. 95%만 넘었어도 뭐 컷상황이라는데 99%만 이러면은 다시 안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정유진은 집중력을 보이고 우이밍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약간씩 약세를 보인다. 자, 요거 하나 째서 여기 나가게 하고 여기 붙인수가 나름 정유진이 노린 회심의 맥점이에요. 여기를 이으면 여기 끼워서 이거 받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두면 이런 게 되는 건데 요 자체로 이득이죠. 나중에 여기를 잡아 놓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큰 이득을 보고 둘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은 여기로 쌍립 써서 연결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둬 놓으면 이 백은 튼튼하고 다음에 흙이 이제 이런 데 둬서 이걸 공격할 때 요거 하나 들여다 봐 놓고 이렇게 둬서 살면 다시 끝났어요. 여길 둬서 이으면 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 이거는 약간 위험하지만 그때 이건 잡고 석점 주고 연결하면 백이 이겨 있습니다. 이 진행은 백의 한 6집 우세, 승률 96%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우이밍이 여기 호구를 치니까 여기 끊겨갖고 이게 선수로 끊긴 거예요. 요두 점이 또 잡히는 게 남아있죠. 그래서 요또 요쪽이 또 뒷맛도 나쁘고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사실 이수도 또 실수예요. 이쪽으로 두는 게더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고 한칸 뛰니까 이제 한집 반까지 추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뭐 봐도 끝났다는데 한집반 추격이 되면은 느닷없이 개가 바둑이 된 거죠. 여기서 우이밍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한 점이 끊기면서 흙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문제는 요 흙대마의 수습입니다. 얘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여길 잘 수습하면 개가 바둑이 되는 거고 얘가 심하게 공격당하면 지는 거죠. 그러면 흙은 이 돌을 잘 살려야 돼요. 내 돌을 살려놓고 나면 흙도 여기 집이 꽤 많기 때문에 집으로는 백한테 별로 끌릴 게 없어요. 백이 이게 집이 굉장히 많아 보여도 빵 따낸 게 여러 군데 있어서 세력이 좋은 거지 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일단 요 젖혀 갖고 요렇게 둔 거는 선수로 이득이죠. 여기 끊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둔 수가 조금 과했어요. 이 돌을 먼저 공격하겠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생각한 건데 지금은 내 돌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 두면 요건 받아야죠. 여기 뻗으면 호구로 요게 집으로도 꽤 크고 요 백돌 사는 거에도 좀 관계가 있으니까 여긴 받아야죠. 따내면 또 패가 되니까. 그럼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서 끊어갖고 수습을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둔다 치면은 요건 개가박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불리해요. 두집반 정도 불리한데 아까에 비하면 이제 완전 개가박이죠. 근데 실전은 어떻게 됐냐? 여기서부터 이걸 막 잡으러 갔는데 여기 호구를 이렇게 딱 둬서 요쪽이 다 백집이 될것 같은 느낌. 이러면서 이제 집이 또 벌어지고 여기 두 점을 살려온 게또 대무리입니다. 여기서도 이쪽을 지켜서 살려야 되는 게 정수인데 중앙을 나오고 거꾸로 여길 당하니까 집 차이가 크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입고 여기 둬서 요 석점 잡혔죠. 그리고 젖혔을 때 사실 여기가 중요한 장면인데 백이 이 단수를 치고 났으면 이걸 이어야죠. 그리고 여기가 끊어졌잖아요. 여기 둘때 이렇게 늘면 요 넉점이 잡힌 겁니다. 여기 이어도 이쪽 끊어서 요 넉점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봐도 끝났죠. 이제 백이 이도를 잡고선 집으로 크게 앞서갔으니까 흙은 여기를 두고 요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걸 따내는 패가 있어요. 여기 두면 요거 따내면 안 되니까 여기를 두면 있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이어요. 젖히면 막습니다. 그럼 여기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두고 이렇게 차단하면은 이도라고 이 백도라고는 수상전이 안 돼. 이게 어마어마한 매화 육궁이라 공배가 다 막혀 그 찬다 해도 수상전이 엄청난 수가 많아서 흑이 수상전에서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흑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백이 요거 하나 따놓고 이렇게 붙여서 살면 빅으로 살았죠. 그럼 이거 넉점 잡은 것만 해서 바둑이 끝나요. 백이 한 12집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덤 제외하고도 한 4집 이겨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여기를 늘었어요.
그런 바람에 여기 한점 잡으면서 흑이 좀 수습이 되었고 이제 차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불려요. 반면 비슷한 정도. 그 정도 형세인데 여기에서 이거 한점 잡은 수. 이게 웬 한수 노르는 수죠? 지금 여기서 이 백대마와 이 흑대마가 서로의 그 삶을 놓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여기를 왜 둡니까? 여기서는 여기 둬야죠. 이 흑대마 아직 못 살았어요. 그럼 살자고 뭐 이런 거둘때 요거 하나 이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석점을 잡으면 사는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 단수 치면 사니까. 근데 이제 이 흑대마도 못 살았으니까 요거 하나 선수하고 이게 두면 꼬부려서 이렇게 파워하려고 단수 치면 요거 하나 먹여쳐 놓고 따요. 요 자리 단수 쳐서 집 내는 걸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백이 이쪽을 뭐 둬서 이걸 잡으러 간다든지 하면은 요 패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진행은 백이 지금 많이 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여기를 둔 이유는 요돌과의 연결 같은 걸 조금 신경 쓴것 같아요. 바둑도 많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사실 백이 두터워서 공격으로 이득 볼수 있을 때 많이 좋은 거지. 흑이 다 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갈게 아니라 여기를 둬서 연결을 하고 여기 패 때문에 끊어지는 게 있잖아요. 연결하고 백이 이렇게 살때 2단수를 쳐서 흑도 살면 이거는 뭐할수 있습니다만 여기 깰때 이렇게 나오면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때 여기 끝내기 하면은 이거는 흑의 다섯 집이나 이겼어요. 집은 흑이 굉장히 많아요. 다 깨끗하게 살면은 흑이 많이 이겨요. 근데 그동안 워낙 불리했으니까 또 우이밍 이런 걸 잡는 걸 보고 정유진 2단은 내가 불리한가? 그러고선 여기를 단수 쳐서 버티기에 들어가는데 요 패를 따내서 이을 때 여기를 끊어서 이 패싸움이 들어가서는 사실은 요거는 백이 이겨 있어요. 이제 미세한 차이지만 백이 앞서고 있는데 요 패를 따내고 이 굴복한 수. 이 살만 요거만 살면 이긴다 생각하고 여기다 둔 건데 이 패착입니다. 이렇게 놓을 정도로 지금 백이 여유 있는 형세는 아니고요. 백은 여기 있고 패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이 패를 이겨야 백이 반지 우세한 겁니다. 많이 우세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흑이 다 살아가는 와중이면 요 패를 이기고 백이 패를 이길 때 흑도 패감을 어디 쓸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반지 우세한 건데 지금 그걸 착각하고 이거를 살고 여기 밀어서 이렇게 흑이 살고 깔끔하게 되니까 흑이 이겼습니다. 이제 이게 미세하예요. 여기 지금 흑도 워낙 불리했던 바둑이니까 다 살아왔다고 많이 이기지 못해. 여기 연결했죠. 그리고 여기 잡고 여기 이제 좀깰수 있지만 이쪽에 흑집이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는 지금 흑이 조금 이겨 있어요. 이 석점을 아직 패마시지만 그 대신 이쪽으로 타고 나서 여기도 많이 깼죠. 여기 있고 여기를 많이 깨면서 지금 흑이 한집 반 정도 앞서 있는 상황인데 한집 반에서 나중에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게맨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요. 사실은 우이밍이 본인이 처음에는 아까 이렇게 교환됐을 때 불리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다 봐도 다 끝났을 때 그때서야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유진 2단이 확실하게 이겨 있어요. 바둑은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끝내기가 거의 안 남은 상황인데 여기 있고 패를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고 지금 공배만 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메우고 이거 메운 수가 조금 실수예요. 이게 한집 손해입니다. 그냥 여기서는요. 요거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기를 받으면 여기 요 교환하고 요거 빠지고 여기를 나중에 배우면 여기도 받아야 되고요. 요쪽도 놓고 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런 데를 두면은 요쪽이 나중에 요걸 뒀을 때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놓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길 두니까 빵 따내면서 갈 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두번 갈수 시킬 수 있는 거 하나 둬서 두번 갈수 시켜야 한 집을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바깥 공배 메우면서 따니까 여기서 한 집이 추가로 더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 먹여치고 해도 여긴 공배가 닫혀도 이렇게 이쪽이 따져 있는 상황에서는 자충 같은 게 걸리는 게 없어서 아무 수도 안 돼요. 지금 바둑 다 끝난 다음에 보시면 여기 둬도
손을 뺐죠. 백이 여길 둬도 이렇게 이으면 수가 안 되죠. 먹여쳐도 이걸 따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패 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단수치고 그냥 단수치면 됩니다. 이쪽이 공배가 많아서 아무 수도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럼 두 집안이 됐는데 왜 끝났을 때 바둑이 중국 룰로 1과 4분의 3자, 그러니까 우리 룰로 곱하기 1을 하면 세 집안이 이긴 건데, 그건 이제 흑이 마지막 공배를 메우면 흑한테 플러스 한 집이 더 돼서 그렇게 된 거로, 중국 룰로 이 바둑은 뒀기 때문에 흑이 1과 4분의 3자를 이겼습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세 집안. 좀 차이가 마지막에 벌어진 건 요 맨 끝에 두 집을 더 득봐서 그런 거고요. 원래는 그냥 한 집안 정도 이기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어쨌든 정유진 2단이 우이밍 3단한테 이 바둑은 진짜 절대적으로 불리해서 승률 1%까지 떨어졌던 바둑인데, 그거를 끈질긴 추격전 끝에 이겼습니다. 이게 제한시간 1분에 15초짜리 초속기 바둑이 아니고, 각자 제한시간 30분으로 왔고, 좀 진검승부처럼 열심히 쌍방이 둔 바둑인데, 그런 바둑에서 1% 승률이었던 바둑을 역전시켰다. 정유진 2단이 실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정유진 2단, 요번에 5000배는 못 나가지만, 내년에는 실력도 랭킹을 더 올려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